정부가 기간산업과 고용 등에 85조 원을 추가 투입하는 3차 추경안을 내놓았습니다.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폭락장을 이어갔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와 브렌트유까지 폭락세가 번졌습니다. 삼성전자와 바이오 관련주에서 재미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서 원유시장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경영 정상화를 보이고 있는 한진중공업이 매각을 추진합니다. 조남호 전 회장이 물러난 지 1년 만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된 오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내놨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대비한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3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타계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날 공개된 비상대책은 10조 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대책과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35조 원이 추가되는 소상공인 지원과 회사채 매입 등이 골자입니다. 먼저 정부는 고용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기업 고용유지 지원, 근로자 생활안정대책, 긴급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등 4대 분야에 방점을 둘 전망입니다. 10조 1000억 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대책 예산 중 8000억 원은 우선 예비비, 기금 변경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해 즉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경우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이 지원 대상입니다. 일시적 유동성 공급은 물론 출자나 지급 보증 등 가능한 방식을 모두 동원할 방침입니다. 대신 대기업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고용 유지와 자구 노력, 정상화 이익 공유 등을 전제로 달았습니다. 35조 원이 추가되는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바닥난 코로나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앞서 발표한 소상공인 긴급대출 프로그램 12조 원을 16조 4천억 원으로 늘리고 조건 등을 달리해 10조 원 규모로 2단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남는 규모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을 포함해 기업들의 회사채와 기업 어음 등의 매입에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겪어보지 못한 고용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나온 정부의 한국판 뉴딜카드가 국난 극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국제 유가가 이틀 연속 폭락장을 이어갔습니다. 사상 최초로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의 5월물뿐만 아니라 6월물 WTI와 브렌트유까지 폭락세가 번졌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WTI는 전날보다 약 43% 하락한 11.57달러에 거래를 마쳐 배럴당 20달러에서 11달러까지 하락한 채 거래를 마친 겁니다. 장중엔 6.5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력을 보였던 브렌트유 역시 20달러 선이 무너지며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런던 아이스 선물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현지 시간 오후 5시 30분 기준 전날보다 약 25% 하락한 19.5달러에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폭락하며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선물상장지수 증권 등도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기초지표 가치 대비 시장가격의 괴리율이 600%를 돌파한 종목까지 등장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신한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의 실시간 지표 가치 대비 시장 가격 괴리율은 오늘 한때 605.67%까지 치솟았습니다. 원유 ETN의 괴리율이 세 자릿수대로 급상승한 이유는 이들 종목이 국제유가 등락률의 두 배를 따라가는데 국제유가가 이틀 연속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가 전례 없이 추락하며 삼성전자와 대형주, 또 바이오 관련주 등에서 재미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서 원유시장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5월 물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6월 물 가격도 하루 사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브렌트유까지 급락하자 원유가 상승과 하락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증권 ETN과 상장지수펀드 ETF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1일 기준 원유 관련 ETN과 ETF 거래 대금은 1조 16억 원을 기록하며 전일 약 6,400억 원 대비 55%가량 급증했습니다. 유가 관련 상품의 거래 금액이 1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19의 면세업계 업황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면세점들이 사업권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을 제때 내지 못해 계약을 연기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런데 인천공항이 조삼모사식의 임대료 감면안을 내놓으면서 면세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면세점 위기에 대해서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저희가 면세점 상황에 대해서 몇 번 이슈플러스에서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면세점 상황 어떻습니까? 네. 현재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여행객의 급감에 면세점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면세점 전체 매출은 1조 1026억 원으로 전달과 비교해서 46%, 전년과 비교해서 36.7%나 줄었습니다. 특히나 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86%나 급감한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이달에는 매출이 90%나 급감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네, 매출이 워낙에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차라리 사업권을 포기하자 이렇게 줄줄이 사업권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면세점들이 신규 사업권을 줄줄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롯데와 신라면세점, 그랜드 관광호텔이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을 포기해서 입찰에 나온 총 10곳 중 7곳이 유찰된 상황입니다. 특히 하나투어 자회사 SM면세점은 서울 시내 특허권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계약을 연기한 면세점도 있다라고 저희가 얼핏 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얘기 한 번 더 설명 들어볼까요? 네, 바로 중소면세점인 시티플러스 면세점입니다. 시티플러스 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 우선협상 대상자로 당초 계약 이달 16일까지 계약 체결 예정일이었지만 예. 임대 보증금을 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시티플러스 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 요청해서 계약 체결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수용해서 내달 6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면세점 업황이 악화일로여서 시티플러스 면세점이 보증금을 낼 수 있을지도 사실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예. 같은 중소면세점인 그랜드 관광호텔도 지난 9일 임대료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신규 사업권을 포기했습니다. 예, 초유의 사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시티플러스 잠깐만 여쭤볼게요. 계약 연기해 준 걸 두고 지금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시티플러스 면세점의 경우 임대 보증금 납부 기한을 넘겼음에도 인천관광공사가 유예 요청을 받았지만 이 그랜드 관광호텔은 동일하게 코로나19를 이유로 유예 요청을 했지만 이게 거절당했습니다. 예. 면세업계는 임대 보증서 제출 시한은 그동안 철칙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그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시티플러스와 지금 그랜드 관광호텔이 지금 동일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예. 사실 공사는 그랜드 관광호텔은 다르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그랜드 관광호텔은 먼저 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예. 보증금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국가개혁법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예. 예. 더불어서 공사는 그랜드 관광호텔에게도 시티플러스와 동일한 제안을 했으나
그랜드 관광 호텔 측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져 오히려 더 이상 계약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예, 공항공사의 입장 저희가 지금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임대료 조정한 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세점하고 인천공항공사 사이에 지금 입장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면세점 입장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먼저 감면안을 살펴보면요. 예.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 감면안은 올해 3월에서 8월까지 임대료를 20% 할인해주는 대신 올해 감면을 받은 기간만큼 당초 예정됐던 내년 임대료 9% 감면을 포기하라는 거였습니다. 이를 두고 사실 면세업계에서는 조삼모사식의 감면이 아니냐는 비판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결국은 롯데, 신라, 신세계 면세점 3사는 인천공항에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단서 조항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는 어려우니까 깎아줄 수 있는데 내년에 좋아지면 깎아줄 수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 깎아준 부분으로 내년으로 넘기니까 조삼모사다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는 건데 네. 인천공항공사 입장은 그럼 어떤 거예요? 네, 공사는 올해 임대료를 20% 깎아주는 대신 내년 임대료를 9% 할인을 추가로 해준다면 이는 이중감면이라는 입장입니다. 예. 때문에 이중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하나를 막은 거라고 했는데요. 사실 공사가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 면세점들의 요구대로라면 면세점들이 이중 혜택을 받았을 때 약 500억 원의 초과 이득을 얻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국가 재정과 공익 보호, 이중 수혜 방지, 국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방치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형평성 문제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예. 인천공항 상업시설 임대료는 크게 세 가지로 매출 연동형, 고정 임대료형, 여객 연동형 세 개 방식이 병존하는데 면세점들의 요구를 수용해주면 올해 여객 감소로 인해서 여객 연동 사업장만 29% 할인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두 개의 사업장들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세점 업황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문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진중공업 매각을 추진합니다. 한진가의 일원인 조남호 전 회장이 물러난 지 1년여 만의 일인데요. 지난해 영업이익 770억 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하는 등 경영정상화가 이뤄졌다는 판단에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매각 대상은 국내와 필리핀 채권단이 보유한 보통주 약 7천만 주입니다. 구체적 매각 수량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며 인수합병 매각 자문사는 3일 회계 법인으로 알려집니다. 한진중공업 채권단 측은 주주협의회에서 매각 추진 안건을 논의하는데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며 연내 매각을 목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일부 재건축 조합의 총회를 허용하며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발단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15차 조합의 1차 합동설명회와 총회를 허용하면서였는데요. 신반포 15차 조합이 총회를 강행하는 걸 서울시가 묵인하자 인근 조합들도 너도 나도 조합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다른 조합에는 총회를 열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차 조합은 지난 20일 1차 합동설명회를 연 데 이어 내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합니다. 서울시는 소규모, 조합 내부 분쟁 등 신반포 15차 조합의 특수성을 언급하며 설명회 개최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조합에서 국토부랑 뭐 얘기도 했었고 저희랑도 얘기를 했어요. 한 달 이자가 뭐 6억 이상 나가고 그다음에 시공자가 없으니까 조합은 다소가 이 조합 존립에 대해서 의무를 제기를 하고 예, 그래서 이제 불가피한 부분. 서울시가 조합의 강행 의지를 꺾지 못하자 이를 본 다른 조합들도 행동에 나섰습니다. 인근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조합은 입찰 마감 뒤 시공사 선정 과정을 모두 5월 말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신반포 15차의 일정 강행을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허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합장이 직접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 10일 입찰 마감일 아침 서울시와 서초구청을 오가며 대의원 총회 진행까지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서울시가 서초구청에 서초신동화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총회를 막아달라고 공문을 보내면서 상황은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신반포 15차는 조합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으면서 서초신동화 조합에는 총회를 개최하면 잠시 멈춤 캠페인의 취지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규모라든지 500인 이상은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총회를 허락하고 있다며 서초 신동아에 공문을 보낸 것은 생활방역체계 전환 언급이 나오기 전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오늘도 신반포 15차에 총회 금지 공문을 보냈다며 총회를 강행할 시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올해 고성능차 시장 확대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국내 첫 고성능 모델인 벨로스터 N에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라인업을 추가했는데요. 나아가 고성능 브랜드 신차 5종을 출시해 고성능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포부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 21일 신규 변속기를 적용한 2020 벨로스터 N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변속기입니다. 기존에는 수동 변속기 모델만 있었지만 클러치 두 개로 변속을 자동화한 8단 습식 더블 클러치 변속기가 추가돼 수동 기어 조작이 낯선 운전자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클러치 작동 과정에 오일을 사용해 윤활과 냉각 성능도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최고 출력 275마력, 최대 토크 36kgm를 발휘하는 N 전용 가솔린 2.0 터보 엔진의 성능을 최대로 이끌어냈다는 설명입니다. 모델의 주요 개발 포인트는 접근성과 안전성입니다. 이번 DCT 모델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분들이 고성능 차량에 접근하실 수 있도록 했고 약 1시간 30분 동안 경기도 용인의 스피드웨이 서킷을 주행한 결과 벨로스터 N은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의 철학인 운전의 재미를 충족했습니다.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를 내고 급 커브 구간에 코너링하는 중에도 불안한 느낌 없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달리는 도중 일시적인 극한 주행 기능인 N 그린 시프트를 비롯해 정지 상황에서 최대 가속을 넘는 런치 컨트롤도 무리 없이 작동했습니다. 특히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은 5.6초로 기존 수동 변속기 대비 0.5초 줄었습니다. 현대차는 벨로스터 N을 시작으로 올해 소나타와 아반떼, 코나, 투싼 등 총 5종의 N 모델을 선보이며 고성능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늘 투자설명회를 열고 연내 2만 3천 세대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토지와 단지 내 상가 공급 계획도 밝혔는데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온라인 투자설명회로 열렸습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LH는 오늘 온라인 투자설명회를 열고 수도권과 대구, 부산 등의 토지와 주택, 단지 내 상가 공급 계획을 내놨습니다. 공공분양과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오피스텔, 10년 공공임대 등 올해 총 2만 3천여 가구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여기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 업무용지 등 토지 2천여 필지도 공급합니다. 단지 내 상가는 연내 208호가 판매됩니다. 이날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에서 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수요자들을 위해 최근 부동산 이슈를 분석하고 시장을 전망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토지, 주택, 상가 공급 계획 외에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한 외부 전문가 특강과 개정세법에 대한 세무 특강도 준비하였으며 설명회에선 사업지구별 판매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LH 비즈맵 활용법을 사례를 통해 설명해 호응을 받았습니다. 한편 LH는 이번 설명회에 맞춰 최근 개정된 법령 등을 반영한 부동산 투자 길라잡이 책자와 토지주택 상가 분양 정보 리플릿을 전국 지역 본부에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최근 코오롱티슈진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임보사의 임상이 재개되는 소식 등에 힘입어 제약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업계 역시 코로나19의 악재를 피하지 못한 만큼 실적 위주의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코오롱티슈진의 임보사 사태에 이어 신라젠의 임상 실패 등 소식으로 악화했던 제약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코오롱티슈진의 임보사가 미국 FDA로부터 임상 3상 시험 재개 승인을 받으면서 제약주 전반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1분기 코로나19로 인한 하락장에서도 제약 바이오주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만 보령제약과 부광약품, 녹십자, JW생명과학, 종근당홀딩스, 한독 등 6개 종목을 1% 이상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제약사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위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 양상을 띠면서 대부분 제약사가 3월부터 처방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크게 감소했지만 제약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환자의 병원 방문이 감소하면서 2분기까지 의약품 실적 부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2분기 호실적이 기대되는 기업 위주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DB금융투자는 유한양행과 대웅제약을 최선호주로 제시했습니다. 유한양행은 2분기부터 연매출 400억 원에서 500억 원에 달하는 항암제를 신규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지난 8일 얀센으로부터 유입된 마일스톤 432억 원 중 약 300억 원이 2분기에 인식되고 나머지는 일정 기간 분할 인식될 전망입니다. 대웅제약은 나부타 관련 소송 비용이 실적 부진의 원인이 되고 있었으나 6월 5일 ITC 소송 예비 판정일을 앞두고 2분기부터 비용이 대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또 오는 7월 자회사를 통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쟁사 메디톡스의 국내 품목 허가가 취소되면 단사 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애플이 보통 신기종의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않던 5월에 나란히 중저가 폰을 출시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시장에서 스마트폰 3파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통 2월에 새로운 스마트폰을 공개하고 4월쯤 출시하는 스마트폰 업계의 공식이 코로나19 여파로 깨지며 이들 업체가 5월에 새로운 스마트폰으로 격돌을 벌이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A71과 갤럭시 A51 두 가지 5G 모델을 출시하고 LG전자는 매스 프리미엄을 표방해 새롭게 탄생한 LG 벨벳을 내놓습니다. 애플은 지난 16일 저가형 보급 스마트폰 아이폰 SE 2세대를 공개하고 다음 달 6일 출시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가 서울 성수동 옛 인쇄소 자리에 공간 와디즈를 열었습니다. 제1층과 루프탑을 포함해 모두 4개 층으로 꾸려진 공간 와디즈는 온라인에서 펀딩이 진행 중인 제품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토크 콘서트와 강연 등 스타트업이 행사를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 창업, 창작자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도 마련됐습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이 제품이 아직 시중에 나오지 않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한번 만져보고 그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지혜가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공간 와디즈는 메이커와 서포터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와디즈가 처음 시도하는 온 오프라인 연계형 사업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게 시작했지만 오후가 되면서 구름이 많아진 상태인데요. 위성 영상 보시면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지만 그 밖에 내륙 곳곳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또한 내륙 일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이던 강풍특보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해제된 상태입니다. 지도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강원 산지와 동해안, 경북 내륙과 그리고 제주도에는 여전히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사이에 대부분 해제되겠습니다. 또한 이들 지역을 포함해서 지도에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오늘 오전부터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건조한 대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해상에는 여전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최고 시속 70km의 강한 바람과 함께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물결도 최고 3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강풍은 잦아들겠지만 꽃샘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5도 안팎으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도 15도 안팎에 머물면서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대기의 순환도 원활해서 전국이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수도권은 내일 낮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속초와 울진의 아침 기온 4도, 낮 기온은 각각 14도와 15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6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부터는 기온이 차츰 오르기 시작해 주말에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